2011년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살림의 해입니다. 살림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충남도 역시 가치 있는 살림자원 육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충남도는 오늘 시군 살림부서 관계관과 살림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살림시책 추진상황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시군별 살림시책 보고, 살림시책 발전 방안 토론 등이 이어졁으며 특히 삼농혁신과 관련한 산림 분야 시책 설명이 이루어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도의 계획에 따르면 산림 녹지 부문 혁신 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40개 사업에 7,15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혁신의 방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임산물 육성,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으로 설정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임산업 육성 등을 주요 혁신 전략으로 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통해가지고 우리 임업 농가들한테 소득을 좀 향상시켜주고 또 거기 사무질을 높여주고 또 아울러 산을 이용하는 우리 모든 도민들한테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해준다든지 맑은 공기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좀 사무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더 많이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삼농혁신을 계기로 산림 관련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경제와 환경, 사회적 자원의 측면에서 산림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